지금 안한게 서브가 하나 남았죠. 복수대행 이거를 하려면은 여기 이 더스크 베로우로 가야 된다고 하니까 더스크 베로우로 그냥 가겠습니다. 더스크 베로우 방면 위로 가면은 더스크 베로우네요. 일로 가죠. 45레벨째겠죠? 동 더스크 베로우 숲길. 길이 있다고 여기? 마대공의 사당. 위험도 레벨 50. 자, 지금 던전을 지나서 왔는데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특이하네요. 특이하네요가 아니라 저거 잡채인지 아닙니까? 뭐죠? 조사. 여기는 마술사의 수호신 마대공 드라이상의 재단이다. 잡채인지. 아니, 이 마술사는 여기 없었죠? 주인공이 사이러스 학자입니다. 도착한 여행자요. 잃어버린 마술사가 될 자격을 묻겠다. 뭘 묻어요? 시련을 받겠습니까? 와! 조사하겠습니다. 17만? 자, 마무리가 될것 같습니다. 안 됐네요? 자, 뇌검장으로 막타를 칩니다. 자, 잡았습니다. 오, 야, 별로 안 셌어요? 그대에게 마술사의 소양을 내린다. 아, 이렇게 이기면 주네요. 오, 마술사를 배틀잡으로 장비할 수 있게 되었다. 야, 이거는 원래 있던 이제 지금은 약간 다른 거죠? 잃어버린 직업이라고도 했고요. 이건가 보다. 오, 뭐 뱀파이어 같기도 하네요. 제가 이 신간을 쓴게 속공을 올려서 쓴 거였는데, 신간보다 훨씬 더 많이 올려줍니다. 속공. 특대 화염 마법. 세 번이네요? 기존이 이제 지금까지 쓰던 게두 번이거든요. 이거 너무 상용화인데? 잠깐만요. 1.5배네? 내격 있고요. 화빙뇌 있고요. 풍진 있고요. 광명 암흑. 아, 너무 사기다 이거는. 제가 이세 개가 이제 약점이 아닌 녀석들을 만나면 너무 좀 그랬는데, 그래도 딜직루가 될 정도로 레벨업이 됐는데 지금은. 이러면은 완전 그거네요. 속성이 약점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박살 나는 거네요. 그리고 속성 방어, 파괴 타격. 지팡이로 큰 데미지를 주고 속성 방어력 하락 효과를 2턴 부여합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마대공 드라이상의 비술. 아군 한 명이 속성 크리티컬의 효과를 3턴 부여한다. 이런 것도 있네요. 자, 마술사의 서포트 어빌리티 보죠. 이거 4개인가 보네요. 위압 25% 확률로 적에게 물리, 속성 공격력 하락 효과를 부여. 특공 강화. 장비자가 적의 약점을 찔렀을 때 데미지량이 증가한다. 오, 이건 너무 좋네요. 지금 찌를 수 있는 게 너무 많으니까. 바람이랑 빛이랑 어둠도 추가됐고. 장비자의 속성 공격 소비 SP가 두 배가 되면 데미지량이 증가한다. 아, 오, 아, 좋아 보이는데 이거 내가 감당할 수 있을라나? 소비값을? 그리고 마지막. 장비자의 속성 공격 데미지량이 증가한다. 아, 그냥 증가네요. 이렇게 가져가겠습니다. 다 너무 좋은데 세 개를 다 넣게 됐네요. 자, 한번 써볼까요? 자, 마술사 기술 써보겠습니다. 특대 화염 마법. 우와, 33,000. 야, 너무 심한데? 자, 더스크 베로우 쪽으로 왔습니다. 들어가죠? 여기는 일단 둘러본 다음 하겠습니다. 이무기 단검이래요. 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 이 마을의 만물상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네요. 메테오 라이트 로드. 이거 괜찮다. 아다만의 실드 괜찮죠, 이거? 포스 실드 이것도 괜찮고요. 고데이 로브.
근데 딱히 뭐 사고 싶은 건 없네요. 자, 그러면은 서브퀘스트 하겠습니다. 이 마을에는 총 3개가 있네요. 요즘 전직 용병 도굴꾼이 근처 유적을 근거지로 삼고 있단 말이지. 유적에서 주운 고물을 귀중품이라며 나한테 팔러와. 거절하면 협박하고 어떻게 혼내줄 수 없을까? 유적을 망치는 도굴꾼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유적이 있었습니다. 여기로 가면 된대요, 퀘스트가. 자, 이 녀석인 거 같죠? 도굴꾼 혼내주겠습니다. 번개 잡았습니다. 오, 이렇게 받았습니다. 해보니까 나 그것도 해야 되는데, 메달을 가지고 있는 모시기. 어? 너였냐? 잡았습니다. 자, 메달 줍니다. 노병의 투구라는 걸 얻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HP 회복이 붙어 있습니다. 투구에 좋다 이거. 자, 서브퀘스트 이어서 가겠습니다. 또 만났군. 나야 마검 대사 살치를 받은 아실란이야. 이 마을에 아버지가 오셔서 거기까지 파악했어. 보아하니 이 마을 근처에 유적이 계신 것 같은데 나 혼자 도저히 갈 수 없을 것 같아. 도와주지 않겠어? 라고 합니다. 여긴가 보네요. 제정신으로 돌아와. 저렇게? 오, 이런 거 받았습니다. 이거네요. 115 바람 데미지 감소. 오, 좋네요 이거. 마지막 서브퀘스트 하기 전에 깨달은 게 있습니다. NPC를 때려눕히면은 뒤에 있는 집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네, 검장 잡았습니다. 이렇게 시합을 하면 뒤가 열리죠? 여기 들어가서 아이템을 쏙. 진화궁 수리매. 오, 뭐야. 이런 건 기대 안 했는데. 야, 수리매가 두 개입니다. 자, 깨죠? 마지막 서브퀘스트. 우리 애가 숲에서 호랑이 새끼를 주워왔어. 지금은 자꾸 귀여워도 크면 틀림없이 사람을 다치게 할 거야. 호랑이는 육식이잖아? 게다가 맹수라고 들었고 어떻게 한담? 아, 이거 전달할 수가 있군요, 이렇게. 짐승의 스카프라는 걸 얻었습니다. 여기 있네요. 행동 후 HP 회복. 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 오늘 그래도 히든 직업도 없고요. 마술사. 굉장히 마음에 드는 직업이네요. 엄청나게 강해졌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 합니다. 괜찮게 봐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봬요. 도바.